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건강 지표를 좀 할 건데요.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 가르쳐 드려야 되나, 조금만 가르쳐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가르쳐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외우실 것만 뽑아서 외우시면 돼. 그쵸?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요게 책에는 아니고 좀 넉넉한 좀 포스트잇에다가 좀 붙여서 조금 메모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기보다는 다 가르쳐 드리고 중요한 것만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사망률을 할 거예요. 사망률을 하는데 영아 사망률, 뭐 초생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좀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외워야지 이게 한두 문제로 꼭 나와서 근데 요새는 이게 여러 문제가 나는데 요새는 한 문제 안에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보기 중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신생아 사망을 고르라 해서 결국을 하나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섯 개를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좀 외우는 팁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 나는 이것만 외워야지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얘기할 거냐면 분자를 얘기할 겁니다. 분자 분모를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출생이에요. 자 그 초생아를 혹시 초생아보다 신생아를 혹시 며칠로 알고 계세요? 신생아 며칠까지를 신생아로 할까요? 예, 한 달이 아니라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4주입니다. 4, 7, 28이니까. 그래서 4주까지를 정확히 따지면 4주까지를 신생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어. 그러면 이거를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다. 그럼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초생아라고 들어봤어요? 초생아? 안 들어보셨어요? 초생아라고 있는데 그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를 초생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니까 7일이죠. 7일. 요 아이를 초생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다. 그걸 우리는 초생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생아 사망률. 그 요새는요, 초생아 때 애기 되게 많이 죽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제가 이제 병원 실습도 가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저쪽에 오세요. 오늘 이상한 아이 태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아이야? 그래서 딱 갔더니 애기가 태어나는데 이 복벽이라고 하나요? 이 복에 배가 없어, 배가. 복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스킨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근육도 없어요. 그냥 우리 무슨 개구리 해부할 때 배 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뻥 뚫려갖고 속에 내부 장기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이런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거 다시 못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의사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오지? 얘 울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울지 못하게 막 달래면서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갖고 와 그래갖고 간호사가 그 랩을 갖고 와요. 부엌에서 쓰는 랩 있잖아요. 랩, 투명한 랩. 아시죠?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랩 갖고 둘둘둘둘 뭉쳐놨더라고요. 딱 보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 있죠? 꼭 그 생선을 그 내부 장기를 이렇게 비닐로 싸는 거랑 똑같이 생겨갖고 너무 끔찍하던데 하여튼 일주일 내에 죽긴 죽었어요.